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알령단어의 제임스 본드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1분 썰은 암기법 중에서 그 미국의 무슨 기억력 챔피언 대회에 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의 암기법에 대해서, 암기 비법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그분들은 보면은 카드를 막 몇십 장, 100장 정도 되는 카드를 한 번씩만 쭉 보고 나서 스페이드 A,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나씩 하나씩 맞추잖아요. 그분들은 대단히 IQ가 뛰어난 분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 각각의 카드에 그 대응되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이드 A는 뭐 람보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 이미지들의 순서들을 나열해주면서 이것을 머릿속에 스토리로 바꿔서 외운다는 얘기죠. 즉 암기는 글씨보다는 그림을 더잘 외우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걸더잘 외우고 뭐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전환을 시켜서 카드를 어떤 이미지나 스토리로 전환을 시켜서 머릿속에 저장을 했다가 그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시 거꾸로 끄집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연습을 많이 한 분들이지 절대 암기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니에요. 물론 암기력도 좋겠지만 연습이 필수란 얘기죠. 암기력이 필요하지만 암기의 기술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숫자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3, 5, 0 하면은 뭐 3은 삼돌이, 0은 뭐 0, 영심이 또는 3, 뭐라 그랬죠? 3, 암기력이 좀안 좋아가지고 3, 0, 5, 5는 오징어. 이러면은 뭐 삼돌이가 영심이랑 만나서 오징어를 씹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 스토리가 되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장을 하는 거지, 3, 0, 5를 머릿속에 숫자로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파고가 아니지만, 알파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떤 그런 기억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주는 방법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중학교 1학년 2강대기인데요. 자, cheer up, baby, cheer up. 아, 미안합니다. 자, 치어리더가 응원하다. 피지컬, 차두리 선수. 피지컬이 좋죠? 그래서 피지컬이 좋은 차두리 선수. 신체의. 웨폰은 이 폰,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세요. 핸드폰을 휙 던지면 뭐가 되죠? 무기. 탤런트는 탤런트들의 재능. 그 다음에 채널은 채널 A에 고정하세요. 아니, 채널 A. 내가 왜 갑자기 그 홍보를 해주고 있지? 채널을 고정하다 할때 채널 되겠습니다. 자, 치어리더의 응원. 피지컬이 좋은 차두리, 신체의, 웨폰은 핸드폰을 던져서 무기, 탤런트는 탤런트들의 재능, 채널은 채널 고정할 때의 채널, TV 채널. 애드버타이즈는 이 타이즈, 아이들의 타이즈, 바지 같이 입는 그 타이즈를 광고하다. 컨티뉴는 이 콘티가 계속되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 영화 같은 거 만들 때 콘티를 이렇게 미리 짜잖아요. 그 콘티가 계속되다. 리무브는 무브가 움직이다니까 움직여서 제거하다. 이펙트는 사운드 이펙트의 소리 효과. 릴렉스는 자 릴레이 하고 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편히 쉬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릴레이 하고 나서 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이즈 같은 광고 콘티가 계속되다. 무브 움직여서 제거하다. 사운드 이펙트의 효과. 릴레이 하고 나서 편히 쉬다 되겠습니다. 간단하고 단순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웨이브는 이렇게 뭐 웨이브 있죠? 이런 걸 웨이브라고 하죠? 선생님이 지금 춤을 못 춰가지고 지금 춤을 좀출줄 알면 지금 보여주면 아주 실감나는 예가 될 텐데 웨이브처럼 이렇게 출렁출렁 되는 파도. 휴지는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지가 엄청나게 거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가 거대한. 웨일은 웨이브 이렇게 파도 위를 수영하는 고래. 케어는 뭐 케어 뭐 홈케어, 헬스케어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헬스케어 센터에서 돌봄. 서베이는 서바이브. 서바이브가 생존자니까 생존자들에 대한 조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웨이브, 출렁출렁, 파도, 휴지가 거대한 웨이브를 타는 고래. 홈케어 센터에서 돌봄. 서바이브, 생존자들을 조사. 자, 16번부터 볼까요? 하이가 로우 하이 할 때, 로우는 낮은 하이는 높은인데, 그거의 명사형 되겠습니다. 높이, 템퍼러처는, 이 템플이 절이에요, 절. 절의 어떤 온도, 따뜻한 온도. 이퀄은 수학문제 풀때 이걸 이퀄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퀄 양쪽이 동등한
플래닛은 플랜트를 생각해 주세요. 이거 빼버리면 플랜트가 되잖아요. 식물을 심을 수 있는 행성, 지구 같은 행성이죠. 데저트는 여기 S가 더 있다고 생각하면 디저트죠. 디저트. 디저트가 먹고 싶은 사막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래 그냥 이 설명만 하면 이렇게 쭉 빠르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일부러 막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이의 명사형, 높이, 템플, 절의 기온, 이퀄 양쪽이 동등한, 플래닛, 플랜트, 식물이 심을 수 있는 행성, 디저트는 디저트를 먹고 싶은 사막. 그리고 여기 이제 힌트를 준 것은 이거는 약간 뭐 오해, 이거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암기는요 조금씩 암기가 이루어지는 거지 한 번에 암기가 쫙 돼서 포맷되기 전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암기가 됐다 까먹었다 됐다 까먹었다 그리고 조금씩 되고 이런 암기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암기를 잘 못하는 영포자들을 제가 많이 구해봤는데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기력이 되게 좀 약한 학생들 많이 있어요. 방금 했던 것도 까먹고 1초 전에 한 것도 까먹어 이런 학생들 꽤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이 학생은 집중력이 약해서 암기를 못해요. 이 학생은 암기력이 너무 안 좋아서.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암기력이 너무 약해서 암기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난 영어를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런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힌트를 준다든지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고 한꺼번에 조금씩 암기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어떤 스킬들을 이용해서 암기를 도와주면 되지 절대 암기는 암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100% 다 잘하고 암기를 못하는 사람들은 0점 맞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은 다 암기가 되고 이 사람은 이런 방식을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이렇게 암기를 하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좋은 방법을 사용해서 암기를 쉽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되는 거지 누군 할 수 있고 누군 못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물론 시험 문제 푸는 것은 문제 푸는 어떤 그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석력이나 판단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은 100점 맞고 이 학생은 80점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암기는 얘는 다 암기하고 얘는 다 0점 맞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들 조금 선생님들께서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이들도 선생님이 쓴 책 같은 거 좀 볼 수 있도록 해. 나중에 그 좀 더 자세한 강의를 나중에 그 이 수업 단어 암기 수업 말고요. 암기에 대한 강의를 제가 좀 따로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이의 명사형, 높이, 절의 기온, 이퀄 동등한 식물, 그 다음에 디저트를 먹고 싶은 사막. 자, 전체 한번 테스트 해보죠. 치어리더가 응원하다. 피지컬이 좋은 차돌이 신체. 웨폰, 핸드폰을 던져서 무기. 탤런트들의 재능. 채널을 고정시킬 때의 채널. 애드버타이즈는 타이즈 같은 광고. 선생님 좀 한 템포 늦게 얘기해야 되겠어. 그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콘티가 계속되다. 리무브, 무브, 움직여서 제거하다. 이펙트, 사운드 효과의 효과. 릴렉스, 릴레이 하고 나서 편히 쉬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브 이렇게 출렁거리는 파도. 휴지가 거대한 웨이브, 파도를 타는 고래. 케어, 홈케어 센터에서 돌봄, 서바이브, 생존자들을 조사. 하이트, 높이, 하이트, 높이, 템플, 절에서의 온도, 이퀄, 동등한, 플랜트, 식물, 행성, 디저트를 먹고 싶은 사막. 이거 좀 S 빠져야 되죠, 지금? 아르바이트생이 약간 착각했나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니다. 착각했어요. 2강 그 중학교는 40단어가 1강이거든요. 자, 계속할게요. 선생님 지금 컨디션이 약간 안 좋은가 봐. Soil은 소들이 흙을 갈아엎죠. 그래서 소들이 갈아엎은 흙. Produce는 프로듀서들이 프로그램을 생산하다. 씬은 실처럼 얇은. 스킨은 스킨케어 할 때 그 피부죠. 피부 같은 껍질.
Trust는 true, 진실을, 진실에 대한 믿음. 소들, hook. 프로듀서, PD, 생산하다. 실처럼 얇은. skin, 피부같이 껍질. true, 진실을, 진실에 대한 믿음. 번호를 조그맣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아까 착각했어. receive는, receive 알죠? receive. 배구 할 때 receive. 김연경 선수가 receive. 공을 받다. customer는 이거를 카스타드라고 생각해. 카스타드를 사러 오는 고객. 누드는 이걸 N자라고 보면 누드가 되죠? 누드로 막 돌아다니는 거야. 선생님이 왔는데. 수업하러 왔는데 누드로 막 돌아다녀. 어떤 놈이. 무례한 거죠, 아주. clean은 clean. clear 한다 그러죠?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 opinion은, 자, 이거를 onion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양파를 먹었을 때 양파에 대한 의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receive. 공을 받다. customer. 카스타드.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를 좀 암기력이 좋고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은 이걸 한꺼번에 쫙 40개, 보통 저는 이제 40개씩 하거든요. 근데 이걸 잘라놓은 이유도 선생님의 기준이 암기를 제일 못하고, 그러니까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은 다른 선생님 강의 들어도 돼. 선생님 강의는 어떤 학생이 들어야 되냐? 암기력이 너무 약하고 집중력도 너무 약하고 너무 단어가 안 돼 있어가지고 한 중학교 1, 2학년 단어밖에 모르고 중3 단어부터는 안 돼 있어. 보통 단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중3 단어부터 안 돼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정말 하위권 그런 학생들, 영포자, 자기가 영포자야. 그럼 내 강의를 들으면 돼. 그래서 누드여서 무례한, 클린은 클리어, 깨끗하게 청소하다, 깨끗한, 오피니언은 오니언, 양파에 대한 의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좀 이것도 원래 40개씩 하는데 짧게 짧게 끊어서 하는 이유가 암기력이 그 초단기 암기만 가능한 학생들이 있어요. 초단기. 0.5초. 방금 했던 거 바로 까먹고 막 이런 학생들. 그런 학생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 한 두 개씩 끊어서 하든지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하나씩 끊어서 하면 돼요. 메인은 메인 코스 요리가 주요한. 찬스는 찬스 알죠? 기회. 파지티브는 이거 바지라고 생각해. 그래서 여학생들이 바지 입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네거티브의 반대죠. 허브는 허브티. 허브티를 만들 때 필요한 약초. 사이언스는 뭐 싸이. 학교 다닐 때 그 가수 싸이가 과학을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싸이가 좋아하던 과학. 뻥이야 몰라. 메인은 메인 코스가 주요한. 찬스는 아 이거 댄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댄스 춤출 기회. 파지티브는 바지. 바지의 긍정적인. 허브는 허브티 약초. 사이언스는 가수 싸이가 좋아한 과목 과학. 자, 그 다음에 36. 아, 이제 마지막이네, 마지막. 40개씩이니까. 초등권은 한 10개씩 했는데, 10개, 20개씩 했는데, 이제부터는 무조건 40개씩이에요. 중학, 고교, 수능, 그 다음에 EBS 공무원은 40개씩입니다. 1강의. 서치는 서치 엔진으로 검색해서 찾다. 컬처는 컬처랜드에서, 컬처랜드 상품권으로 문화를 즐기다. 리메인은 메인. 핵심을 유지하다. 디벨로프는 이거를 레벨이라고 생각해. 레벨. 레벨을 높여서 개발하다. 게인은 게인이 홍석천 아저씨가 애인을 얻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치 엔진으로 찾다. 컬처랜드. 컬처랜드에서 문화 상품권으로 즐긴 문화. 애인을 유지. 레벨을 높여서 개발. 게인. 애인을 얻다. 자, 그리고 총 테스트는 20개씩 묶어서 지금 하도록 우리 아르바이트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소가 일한 흙, 프로듀서가 생산하다, 실처럼 얇은, 그래서 실같이 얇은, 스킨, 피부의 껍질, 트루, 진실을 믿음, 진실에 대한 믿음, receive는 배구할 때 receive. 선생님, PD 선생님, 카메라 흔들지 마세요. 왜 그래? receive. 그래서 배구할 때 receive, 공을 받다. 카스터머는 카스타드를 사러 오는 고객. 루드는 누드로 돌아다녀서 무례한. 클리어는 클린, 깨끗하게 청소하다. 오피니언은 오니언, 양파에 대한 의견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테스트. 2강의 마지막 테스트예요. 메인은 메인 코스가 주요한. 찬스는 댄스, 춤추러 놀러 다닐 기회. 파지티브는 바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허브는 허브티를 만들 때 필요한 약초. 사이언스는 사이언스, 싸이가 좋아한 과학. 서치 엔진으로 찾다. 컬처랜드
문화, 애인, 메인, 유지하다, 레벨, 개발하다, 게이, 애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을 직접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연결어를까지만 생각하세요. 연결어가 생각나면 그 다음에 뜻이 저절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외워주시고 나중에 이제 이게 반복학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면 나중에 연결어는 버리면 됩니다. 연결어가 선생님 이렇게 완벽하지 않지 않나요? 연결어는 쉽게 떠오르기만 하면 되지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연결어는 잠깐 이용했다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어를 모든 단위에 끼워 맞춰서 완벽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어요.